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크수학 윤길 원장입니다. 실크수학 도형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형이란 말도 쓰고 기하란 말도 쓰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기하란 말을 더 수능이라든가 정식 용어로 쓰는데 엄마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렵죠. 근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기하와 벡터였죠. 기백이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대치동에 그런 이름을 가진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벡터가 없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슬픈 얘기입니다. 자, 우리 도형특강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먼저 강의가 굉장히 많죠. 1강부터 9강까지였습니다. 1강은 기하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2강은 교과수학에서 기하를 잘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3강은 초등, 중등, 고등 기하를 분석했습니다. 4강은 경험으로 기하 배우고 활용하기. 5강은 초등 기하로 중등 기하 정복하기. 6강은요, 경시, 기하 난이도 분석. 7강은요, 수능, 기하, 흐름 파악. 8강은 기하 학습에 도움되는 실크수학 팁. 9강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전체 한번 개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도형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으시잖아요. 회전하는 거, 돌리는 거, 내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쌓기 나온 봤을 때 뒤에 몇 개가 있을지 추측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물려받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해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나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질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기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잘만 공부만 시켜도 충분히 기하를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강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도형, 기하의 네임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뭐 해석기하 아니면 논증기하부터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 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 친구들 기하 왜 어려워했을까를 따져보면, 초등 기하가 분명히 이제 중등 기하로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 심하 기하에서 중등까지 어떻게 연계돼서 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팁처럼 풀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도형 많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수원에서도 도형에 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킬러 문제들도 우리 아이가 잘풀수 있게끔 도형을 관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제가 팁으로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하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 난이도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초등 학부모들은 이제 교과서 자체가 1-1, 1-2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아예 1학기는 대수 파트, 2학기는 기하 파트 이래서 분명히 알게 되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2학기가 기하 파트다 보니까 자꾸 선행 학습에 밀려서 특히 3-2의 과목들은 안 하고 고등으로 휙 가는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초심은 단단하지만 마무리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기하 파트가 자꾸 머리도 아픈데 이 초심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우리 네. 복잡한 일은 다음에 생각하지 하고 안 하잖아요. 기하가 좀 그러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양도 많고 성질도 많고 보조선 어떻게 그을지 모르니까 하다가 우리 애는 좀안 되나 봐로 해서 대수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오는 도형은 정말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성질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승산할 수 있는 게또 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제가 좀 팩트를 날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의잖아요. 어떤 도형을 봤을 때 정의만 정확히 안다면 이 도형 하나가 너무 많은 성질이 나오고 그거를 수식에 연결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도형만 물어보는 문제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수능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없다. 없다. 그리고 요즘은 뭐그 인포그래픽 안에서도 도형이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살붙이기죠. 네, 그렇죠. 살붙이기. 초등이 참 중요하죠.
네, 초등은 도형의 형태를 좀 아는 관그 시간이고, 그거를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중등. 그 다음에 고등은 대수와 연결해서 해석적으로 그 그림과 이제 식을 연결하는 그런 파트라서 사실 다 연결돼 있고 다그 도형이 그 도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우리가 심오 있게 좀 공부하는지 차이니까 그런 거를 좀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기하 파트가 이제 한국 교육과정과 미국 교육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오히려 미국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배우는 거를 우리는 안 배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안 배우는 거를 또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를 잘한다면, 정말 학년이 높아가도 잘할 것이고, 외국 나가도 수학은 너무 잘한다. 왜냐? 외국에서는 이미 대수 파트는 대부분 다 계산기를 쓰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기하 파트는 계산기를 쓰더라도 머리를 굴려야게 쓸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하랑 대수랑 비교했을 때또 대수가 조금 더 수적으로 뭐 논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기하가 감각이 아니라 논리로 인해서 나오는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증명도 옛날엔 기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하를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관점을. 특히 내가 수학을 싫어한다, 엄마가. 나는 완전히 찐 문과다. 나는 도형 머리 아프다. 나는 삼각형 아니면 삼각불 뒷면이 하나도 안 궁금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뭐가 궁금해? 나안볼 거야. 이러면 아이들도 자극을 덜 받겠죠. 특히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과 성향 여학생인 친구들이 도형을 엄청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어릴 때 갖고 있던 많은 도형 모형들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봐야죠. 할 그렇죠. 수 없죠. 돌려도 봐야죠. 이런 내용들 자세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크수학 도형 특강 잘 보시고요. 또 자료 기가 막히죠.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도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긴 하지 말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실크수와 윤기 원장이었습니다. 도형 특강 많이 확인해 보세요.